쉽게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미지의 땅 남극, 2000m 빙하 속 지구의 시간을 간직하고 있는 제7의 대륙, 그 미지의 어둠을 밝혀나가는 대한민국 세빙선 아라오노를 소개합니다. 연평기온 영하 55도, 바이러스도 살기 힘든 이 추운 남극을 가기 위해 만들어진 이 배는 일반 선박들과 어떻게 다를까요? 축구장만한 크기의 아라오노는 9층 건물 높이의 견고한 선박입니다. 무게는 7,487톤. 이 배에는 25명의 선원과 그보다 훨씬 많은 60명의 연구원들이 승선합니다. 연구원들은 다양한 연구실과 수많은 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남극의 자원과 생태계를 연구합니다. 빙하를 만난 아라오노는 세 가지 방법으로 얼음을 깰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선미로 얼음을 깨며 전진하고 무게를 이용해 눌러 깨기도 합니다. 특히 연구를 위한 정박이 작기 때문에 제자리에서도 쇄빙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쇄빙 기술은 배 뒤편의 아지무스 프로펠러 두 대가 1300마력의 강력한 추진력을 낼 수 있기 때문이며 360도 회전으로 전후, 좌우, 전방향 항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높은 파도와 눈보라가 몰아치는 극한 기후의 남극. 위성 GPS 신호와 연결된 DP 시스템은 배의 위치를 한 곳에 고정시켜서 안정적인 탐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멀티빔 에코 사운더는 음파를 이용해 해저 영상을 3차원으로 재생합니다. 아라오노의 탐사가 꼭 배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해 6,000m에서는 국내 기술의 무인잠 수정 해밀해가, 그보다 얕은 바다에서는 수심별로 어류와 바닷물을 채취하는 채수기가, 하늘에서는 6인승 헬기가 탐사의 범위를 확장합니다. 남극은 수시로 변하는 지구의 날씨를 관측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이것은 남극의 오존층이 얇기 때문인데요. 아라오노의 대기 에어로졸 관측 장치와 라이다는 이 오존층의 공기를 분석하여 환경 변화를 예측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남극 기지는 1988년 건설된 킹 조지섬의 세종 기지 항구뿐입니다. 킹 조지섬은 남극치곤 따뜻한 곳이어서 생태 연구에는 적합하지만 진정한 극지 연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남극점과 가까운 장소의 두 번째 기지인 장보고 기지 건설이 결정되었습니다. 지구상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 남극. 아라오노가 가진 능력과 가능성들로 우리나라는 세계 극지 연구의 중심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얼음길의 개척자 아라오노.